안녕하세요. 민족학교 황상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보조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웨이브가 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입주민과 집주인 모두 밀린 렌트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LA시가 최근 렌트비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긴급 주거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인데요. LA시 의회 의장이죠. 누리 마리트네즈 의원이 지난 6월 제안한 것으로 이 내용은 LA주택 커뮤니티 투자국이 진행하는데요. 전체 예산은 1억 달러입니다. LA시 주민 중에 약 5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먼저 자격 조건입니다. 이 임대료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에게 바로 전달되는 건데요. 임대료 지급 금액은 2020년 3월 1일 그때 임대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겁니다. 신청일은 7월 13일 월요일 오전 8시 시작으로요. 17일 금요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LA시 거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시 거주민인 것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 밑에 그 링크를 하나 올려두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자기의 주소를 입력하면 LA시 주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주택에 임차해서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하셔야 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 기준으로 58,450달러 이하여야 하고요. 2인 기준이라고 하면 66,800달러, 3인 기준 75,150달러, 4인 기준 83,500달러입니다. 금액이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한인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 신청자는 3월 13일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대답 중 입주민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날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날짜에 LA주택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신청 절차가 생깁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13일 월요일부터 그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LA시 주택 커뮤니티 투자국 전화번호인 844-944에 186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른 언어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도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선착순이냐 하는 질문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전체 등록을 받은 뒤에 랜덤에서 추첨해서 그 당첨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건데요. 무작위로 추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빨리 신청하든지 마지막 신청하든지 모든 분들이 조건을 갖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명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인 가구 중에 2인 이상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경우 중복되면 무자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꼭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직장이 폐쇄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둘째, 데이케어나 학교가 문 닫아서 가족 구성원 누구를 케어해야 될 경우 이때도 해당됩니다. 또 신청자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의료비가 들어갔을 경우, 그리고 3월 13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에 이것과 관련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했는데 당첨 사실은 어떻게 통보받나요? 신청자는 무작위로 당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실 때 했던 그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가 직접 전달됩니다. 또 그때 당국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신청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끝나면 컨퍼메이션 넘버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 컴퓨터 화면에 그 컨퍼메이션 넘버가 뜨거든요. 그럴 경우에 꼭 따로 그 기입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또 신청 당시에 이메일로 신청을 하면 그 이메일로 다시 컨퍼메이션 넘버가 다시 제 그 이메일로 오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그 컨퍼메이션 넘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신청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확인하냐? 그럴 경우에 그 해당 주택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본인이 발급받은 그 컨퍼메이션 넘버를 입력하시면 어떤 상황인지 그 트랙할 수 있습니다. 또 한라인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기회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신청이 끝나면 그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국이 더 많은 펀드가 확보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 2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멀티 패밀리 렌탈이 무엇이냐, 또 싱글 패밀리 홈을 임대하면 자격이 없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구획당, 그 한 구획당 집이 두 개 이상인 그 다가구 주택 구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요. 한 구획당 하나의 집만 있는 그 싱글 패밀리 홈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임차인이 신청을 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 입주민에게 밀린 임대료에 대한 그 어떤 이자나 연체료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비상사태가 끝난 이후 6개월 동안은 그 입주민에게 퇴거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긴급조치 비상사태 명령이 끝난 뒤에 그 1년 동안, 향후 1년 동안 그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약속을 지켜야지 집주인도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먼저 LAC 주민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LAC 주소가 적혀있는 그 아이디 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기가 렌트를 하고 있다, 입주민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령 렌트 계약서 혹은 현 집주인이 발행한 그 각종 통지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본인의 소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텍스 리턴이나 1099 그리고 고용주 연락처 등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2020년 3월 15일 이후 소득이 삭감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증명서류와 또 해고 통지서 등 이런 기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은 나는 그 이런 조건에 다 부합하지만 이미 임대료를 다 냈다, 그런데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낸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다시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임대료를 다 냈던 분들은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집에 성인이 여럿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느냐, 각각 신청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해야 됩니다. 복수로 신청할 경우에 그 자격이 없다고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시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0%를 초과한 가구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이번 프로그램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0%를 초과하신 분들은 이번 프로그램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저소득층이던 입주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위해서 설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번 프로그램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홈페이지 안에 그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글로 클릭하시면 한글 번역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 오류가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프로그램은 그 어떤 신분 자격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당국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서류 미비자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LAC 거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집주인이 자주 할 수 있는 질문과 응답입니다. 집주인이 입주민을 대신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주민이 반드시 자신의 가구 형태와 소득을 근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입주민에게 이것을 한번 신청해보라고 권할 수는 있습니다. 미납된 임대료나 현재 밀린 임대료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만약 입주민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집주인은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특정 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에 못 냈던 금액도 보조금을 받아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보조금으로 연체료나 다른 요금을 낼 수 있나요? 이건 안 됩니다. 규정상. 또 1099을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집주인이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IRS 규정상 당국이 보조금을 집주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 1099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일반 가정주택에서 조그만 방을 그 유학생이라든지 이민자에게 임대했을 경우는 그 입주민이 사실상 이럴 경우에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LA시가 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그 렌트비 보조금 액수가요, 총 1억 달러에 해당됩니다. 약 5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8월에서 오는 10월 사이에 모두 소진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이 액수도 사실상 매우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UCLA 러스킨 스쿨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5월 말 기준입니다. LA 카운티에서만 3만 6천에서 12만 가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시 당국에다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